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기는 부산시 서구 구민동입니다. 이곳에 부산 임시 수도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담벽이 보이죠? 그리고 이어서 정문이 나타납니다. 부산 임시 수도 기념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팻말이 적혀 있습니다. 정문이 나타납니다. 이 건물은 실제는 지난 1926년 당시 일제 강점기 때 당시 조선 총독부 산하 경상남도 지사 관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저가 1950년부터 53년까지 그때는 6.25 동란 시절이었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곳을 관저로 쓰던 곳입니다. 빨간 벽돌 건물, 아카라인가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일본식 건물이 풍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표지판이 있습니다. 부산 임시 수도 대통령 관저. 이게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54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개설사가 늘상 근무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슬리퍼를 신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바로 응접실입니다.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응접실에서 여러 가지 국사를 담당하셨죠. 당시 리치웨어 유엔군 사령관 이임식도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제1의 대통령 취임 후에 각 부 장관에게 임명장도 이곳에서 수여했습니다. 조금 서양식 풍이 나는 그런 응접실입니다. 벽난로도 있습니다. 여기는 서재입니다. 경천애인이라는 그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쓴 글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형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앉아서 신문을 보시는 그런 모습을 꾸며놨습니다. 근데 실제 모습과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건물 내부 모습을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35:1로 만들었군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세면대가 있고 그리고 소변기, 대변기가 있습니다. 쭉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아까 봤던 서재입니다. 역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앉아서 진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벽에는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민족 전기 등 두 개의 글귀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실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사시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곳에서 사셨죠. 두루마기도 있고 그리고 한복 두불도 걸려 있습니다. 한국식 전통 옷장도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식당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거실, 리빙룸. 이곳에서 직무를 마치고 좀 쉬시기도 하셨겠죠. 이 거실에는 지금 당시 모습을 재현한 그런 미니추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장 통거리, 그리고 피난 시절에도 선거가 있었죠. 유세하는 모습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피난 학교 모습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피난민촌 그런 모습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화장실입니다. 소변기가 보이죠? 그리고 이곳은 욕실로 가는 길목입니다. 여기가 식당, 그리고 여기는 뭐 식기 등을 갖춰놓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1950년대, 벌써 한 70년 전이라고 그래도 현대식 키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욕실입니다. 빨래도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조리사 방, 그러니까 쿡들이 기가던 방이었습니다. 당시 몇 명의 요리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이전에 경호원들이 기가던 방이었습니다. 경비실이라고 되어 있고, 또 전의 방이라는 팻말도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전쟁 당시에 특공대원으로 활동했던 이정숙 할머니가 앉아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그분의 증언이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1932년생입니다. 당시 일제시대 때 승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런 인텔리 여성인데 특공대원으로 자원해서 활동했습니다. 8개월간 활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는 7명 이상 동시 관람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안녕. 네. 2층 집무실입니다. 이전에 이곳에 대통령 근무하는 그런 모형이 있었는데 이제는 치워버렸군요. 바깥의 모습입니다. 여기 집무실에는 임시 수도 당시의 주요 정치사 연표와 그리고 임시수도 대통령 관제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요 사건 일지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모습을 나타내는 비디오가 상영되는 그런 방입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제대로 치러냈을까요?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을까요? 저는 이런 점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6.25 동남아 나지 않았더라도 지금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고 선언하고 그에 관련 여러 가지 작업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일으킨 6.25 동란을 인해서 제때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김일성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가 많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훨씬 더 발전된 국가, 그리고 대마도, 일본의 쓰시마도 우리 땅으로 들어와 있을지 모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옛날 모습을 다시금 그려봅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